자, 그러면 인간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사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세대가 거쳐갔어. 그래서 살다가 끝나는 줄 알아. 없어진 줄 알아. 이런 무식하기는 끝나기는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때 살고 간 사람들이 여기다가 뭘 남겨놓고 가냐. 역사를 남겨놓고 가. 그 역사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그 이름을 다시 말을 바꾸면 간증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고 간다? 간증.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아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기록이다. 맞아요. 성경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의 기록이다. 그것도 맞잖아. 그러면 오늘 성경의 기록이 끝나서 그렇지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슨 간증의 기록을 남기고 가고 있냐. 그 가운데 성경의 아름다운 이름의 간증을 남긴 사람들 내가 오늘 세 분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런 간증을 남기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보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요. 아멘. 네. 자, 그 가운데 아주 훌륭한 사람 세 명. 모세, 에스더, 바울. 모세, 에스더, 바울. 그 말고도 뭐 너무너무 많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내가 왜 오늘은 안 뽑았냐? 시간도 없고. 아브라함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뭐랄까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야. 요셉은 가족을 살린 사람이야. 근데 이 세 사람은 지금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뭐를 살린 사람이야? 국가를 그 좀 그릇을 좀 키워보자 하는 차원에서 째째하게 그냥 뭐 나하고 우리 가족 이런 정도는 좀 그렇잖아 이게 수준이 그렇지? 그럼 우리 집안 뭐 장씨 문중 그거 좀 그렇잖아? 이거 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좀 그릇을 넓혀서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이 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를 걸은 사람이요? 에? 생명을 걸은 사람. 여러분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경증이냐 중증이냐 차이지만 다 뭐 하고 산다? 미쳐서 산다. 인정하든 안 하든 미쳐서 살아. 그런 것처럼 사람은 또 가만히 보면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다 생명을 걸고 살더만. 뭐를 걸고 산다? 어떤 사람은 내기에 생명을 걸고 어떤 사람은 먹는 데 생명을 걸고 어떤 사람은 낚시하러 갔다 빠져 죽은 사람은 뭐에 생명 걸은 사람이요?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결국 낚시 때문에 죽었잖아. 자, 그러면 생업에 생명을 걸고 또 어떤 사람은 산 올라다가 죽은 사람은 등산에 생명을 걸은 사람이지. 그죠? 산 올라가다. 아유, 뭐 훌륭한 일이기에는 아이고, 죽을 때까지는 가지 마세요. 그냥 죽게 생기면 빨리 내려와야지. 아니, 살아야지. 그러니까 올라가다 죽으면 뭐요? 근데 그것도 그게 아닌가 봐. 뭐에 미쳐서? 산에 미쳐서. 산에 미쳐서. 우리는 그런 것은 좀 나는 별로 안 좋아 보여. 미칠 것이 그렇게 없어서 산에 올라가다가 빨리 그냥 건강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지. 그걸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가. 나는 좀. 몰라냐. 내 상식은 그래. 그분이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이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적 얘기를 한 분씩 들어봐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누구 살려달라 이거요. 누구를? 에? 내 백성을 살려달라 이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누구를 죽여달라 이거요. 나를 죽여달라.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한번 해봐. 시작.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틀린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누구를 살려?
백성을 살려. 그려, 알았어, 너 죽이고 백성 살리마.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이걸 살리는데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는 진짜 그 수준 있는 얘기를 내가 지금 따복따복 해도 이게 수준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인을 악인하고 같이 멸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의인을 악인하고 같이, 말이 안 맞잖아. 악인은 멸해도 누구는 살려야 돼. 그러면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악인이 사는데 마귀는 악인 때문에 의인이 죽어. 그게 마귀야. 마귀는 악인 때문에 의인이 죽고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악인이 산다. 누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겠지. 있지만 나는 못 들었으니까 내가 지원해서 하는 얘기요. 시작. 하바쥬. 아니 서울이 이렇게 어려우면 지방은 어떻게 하라는 거요?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악인이 살지만, 시작.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악인이 살지만, 마귀는 악인 때문에 의인이 죽는다.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 속에 들어가 죽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근데 그 악인이 의인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 누가 역사한 거예요? 바로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구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겉으로는 사람이 죽였지만 그 내면에서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죽인 거예요? 무슨 마귀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 나 참 뭐. 악인 때문에 의인을 죽였잖아. 그게 마귀란 말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의인 때문에 누구를 살려? 악인을. 그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요. 네, 그러니까 딱 말이 맞잖아. 마귀란 놈은 죄인 때문에 누구를 죽였어? 의인 대신 예수님을 죽였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의인 대신은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살렸어? 그렇지. 가지고 마귀는 그냥 의인을 확 죽여버렸더니 의인이 악인을 다 데리고 살아나버렸어. 놀라지도 않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의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가족 때문에 내가 자꾸 희생한다고 생각하죠. 그건 마귀 생각이야. 나 때문에 가족이 다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자, 여러분 가정으로 축소해서 마귀 생각, 그러면 마귀 생각, 그러면 가족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 하나님 생각, 그러면 내 희생 때문에 가족이 산다. 그게 마귀 생각. 하나님 생각.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생각으로 가정에서 사시오. 마귀 생각으로 가정에서 살아. 하나님 생각. 왜 가정을 버리고 떠나냐? 마귀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나도 더 이상 이 집안에서 희생 못한다 이제. 그러니까 가출. 하나님 생각으로 살면 내 희생으로 우리 가족이 산다.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지. 왜? 나로 말미암아 누구를 다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누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내 백성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너 죽이마.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았단 말이오. 그걸 또 나도 알았단 말이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줬단 말이오. 그러니까 여러분도 확 그렇게 걸어봐. 할렐루야.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뭐로 온 줄 알지? 이제 느낌이. 생명 다 걷어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이게 아주 딱 맞잖아,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뭐라고 했냐,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가만 있어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요. 내 동족 다 구원하면 나 어디 가겠다? 나 지옥 가겠다. 그거요. 내, 그러면 그래요. 너 지옥 와라. 다 구원해주마.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누구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동족 때문에 바울이 죽는 건 누구 역사고? 마귀 역사고. 바울 때문에 동족이 사는 건 누구 역사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한 사람이 그렇게 생명을 걸으니까. 예. 자, 그러면 에스더는 잘 봐요. 자, 이게 똑같지 않아. 이게 다 생명을 걸었는데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하면 뭐 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다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말이요. 내가 왜 에스더는 거기다 껴놓은 줄 아세요? 여자도 얼마든지 뭔 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 껴놓은 거예요. 모세하고 바울은 남자니까. 남자들 죽으라 그래요. 우리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에스더를 거기다 하나 넣어준 거예요. 지비도 뭐가 되라고? 에스더가 되라고. 아멘? 예. 좀 여자도 생명을 걸어봐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모세는 민족을 탄생시키는 데 생명을 걸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한 200만 명쯤 살아가고 있어. 근데 숫자는 200만 명인데 이게 국가가 돼? 안 돼? 안 돼.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 갖춰야 되는데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 땅이라고 안 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어이구, 그러니까 여자들도 참 알아,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외정시대 때는 우리가 국민도 있고 뭐도 있었는데 땅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 주권을 잃어버렸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데 되돌리면, 자, 역사를 되돌리면 모세가 없었으면 결국 뭐도 없었다. 이스라엘 나라도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 알겠지요?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모세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바위를 썼을지도 모른다. 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뿐이 아니니까. 모세 잘 몰라? 모래. 모세. 모세를 안 쓰면 누구를 쓴다고? 바위를 쓰든지 자갈을 쓰든지 짱돌을 쓰든지 하나님이 썼을 거라 그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내가 지금 부흥회를 계속 다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혜받게 안 오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하실 것 같지만 장경동이가 안 오면 하나님은 김경동이를 쓴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 왜? 내가 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안 하실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기왕에 김경동이를 쓸 바에야 누구를 쓰시옵소서. 바로 그거요. 바로. 그러니까 모세가 주여 바위를 쓰실 바에야 모세를 쓰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주여 어브라함을 쓰실 바에야 아브라함을 쓰시옵소서. 요셉은 주여 야셉을 쓰실 바에야 요셉을 쓰시옵소서. 그렇듯 오늘 여러분도 주여 다른 사람을 쓰느니 차라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싸우니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아멘? 예, 예, 예. 오늘 내가 쓰임받는 게 낫지. 내가 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돗개를 안 쓰면 하나님이 끝날 것 같아요. 삽살개를 쓰지. 진돗개를 안 쓰면 하나님이 끝날 것 같아요. 풍산개를 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를 피하려고 하지 마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모세는 정치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고, 에스더는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이요. 바울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렇게 해봐. 조금 더 세분해서. 에스더는 이거 여기다가 정치적이라고 해봐. 그러면
모세는 군사적이라고 해봐. 그러면 바울은 복음적으로 쓰임받은. 네. 그러니까 바울이 국가를 건립한 사람은 아니요. 바울은 지금 생명을 어디에다 걸었어? 에? 복음전에서 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천국으로. 바울은 천국으로 끌고 가는 데다가 생명을 걸었고, 모세는 천국으로 끌고 가는 데다 생명을 걸었고, 이 땅에다가 뭐를 건설하는데? 하늘, 그 제대로 된 국가를 건.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이제 뭘 깨닫냐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나 여러분이나, 야, 너 살아봐야 8, 90년 살지. 예. 나사로 같이 살아. 너 나중에 천국 보내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그래도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돼. 아멘. 맞아요. 틀려요. 그래가지고 8, 90년 그지같이 살다가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에 사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늘나라만 좋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도 성경적 근거를 대드릴게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뭔 계명? 살인하지 가리마리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온전하지. 근데 네 소유를 팔아 가는 사람 나눠주라. 그러니까 계명 다 지킨 사람이 돈 나눠주라는 얘기는 못 하고 근심 없으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다 대고 있더라고. 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어렵다. 어쩌면 성경을 봐도 해석을 그렇게 할까? 그걸 듣더니 부자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야, 부자도 천국을 못 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가겠냐? 부자도 못 가면 가난해도 못 가. 그러면 그 말의 뉘앙스가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거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뜸 묻는 것이, 주여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래서 나는 뭐 엄청 버린 줄 알았어. 그냥 배 그물려. 근데 그것도 버린 게 아니고 다 그거 누가 그거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버릴 것 간단할 때 버리는 게 낫겠더만. 이 버릴 것 복잡할 때 버리려면, 그러니까 전 재산이 별거 없을 때는 그냥 전 재산 드렸다 이게 쉬운데, 전 재산이 많을 때는 주여 이거는 조금 이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하고 딱 일치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린 자는 땅에서 백배나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땅에서도 몇 배를 주신다. 얼마나? 그때 예수님이, 야, 하늘나라 가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래도 할 말 없다니까. 우리는 할 일이야. 근데 땅에서도 준다니까. 아멘. 나는요 얘기하잖아. 나는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다고 못했다고. 왜 못했어요? 왜 무슨 엄마 핑계를 대고 있어. 유전인자가 좀 없었다니까. 무슨 유전인자가? 공부 유전인자가.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진짜 내 친구들은 잘한 애들 많았어요. 걔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선생님 자녀들이 잘하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선생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 왜? 유전인자가 좋아서. 그러니까 공부한 대로만 하면 나는 그냥 진짜 별 볼 일 없이 살아야 돼. 어렸을 때 공부원 간으로 하면. 근데 지금 동창들 만나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동창 중에 나 한 명밖에 없어. 그럼 어떤 분은 뭐 텔레비만 나오면 다냐?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러면 텔레비만 안 나오면 다냐? 그래서 근데 나는 진짜 너무 고마운 게, 그때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애들은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우리는 뭐 취직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주님이 불러서 그냥 목회의 길로 왔어요.
요즘에 동창들 만나보니까 다 정년하고 논대 이제. 나는 은퇴 직물었어. 그리고 부흥사가 은퇴가 어딨어. 부흥사가 힘만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97살까지. 아이고 97살 다 늙었는데 누가 불러요? 봐봐, 안 부를 수가 없어. 왜? 이 지혜로움이 내가 97살 되면 지금보다 3배쯤 훌륭한 설교를 할 거예요. 힘은 딸리겠지 이제. 힘은. 근데 힘도 딸릴지 안 딸릴지 그건 가봐야 알아. 그러나 왜?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돼. 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때 지어내면 안 부를 수가 없지. 그 증거를 대드려 100살인데도 부흥이 다니는 목사님이 계셔. 그 이름도 찬란한 방지일 목사님이요. 지금 100살인데도 부흥이 다녀. 어떤 사람은 뭐 40살인데도 부르는 이가 없대야. 왜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릇이 다르니까 그래. 예,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대책을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반 사람이 죽었다 깨내도 할 수 없는 말을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말 듣고 싶어서라도 부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 못 살 줄 알았더니, 공부를 못해서 인기도 없을 줄 알았더니, 예수 잘 믿었더니, 공부 잘한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유명하게. 우리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내가 제일 유명해.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유명할 사람이었냐?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내가 그걸 알아. 왜? 우리 초등학교 아가씨들이요, 동창들이 진짜 이쁜 애들이 많아요. 진짜로 이쁜 애들이 많아. 그런데 걔네들 지금도 만나면 내가 농담 삼아서 물어봐. 너 왜 그때 나 좋다고 안 했냐? 네가 나 좋다고 했으면 나는 너한테 그냥 장가 갔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네가 뭐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냐? 그게 뭘 증명합니까?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하하! 참, 하나님은 나중에 하늘만 갚아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서도 갚아주신다. 땅에, 물론 특별한 사명을 지고 땅에서는 힘들지만 하늘에서만 보상해주는 사람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유, 하나님 죽었어요. 참으라. 천국 가면 되지. 까이까 뭘 건강을 내고 그러냐.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을 주님은 친히 담당하십니다. 아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뭔 돈 달라고 했었냐. 그지같이 살아. 한나라 가면 되지.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뭐든 인생은 내 박자. 땅에서도 부유하고 하늘에 구원 받으면 1등. 땅에서는 가난하더라도 하늘에 구원받으면 2등. 땅에서는 부자인데 하늘에 가서 지옥 가면 3등. 땅에서도 그지같이 살다가 하늘도 지옥 가버리면 최소음 붙어서 4등. 자, 1등 시작. 아니,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응?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안 받쳐주면. 어떤, 인물도 괜찮고 옷도 괜찮고 다 두루두루 머릿결도 괜찮고 다 괜찮아. 겉보기는 이 지금 속이 이게 영 책 좀 읽으세요. 화장만 하지 말고. 화장 안 했어? 오늘 뭐 바빠서 못했지 뭐. 새벽 예배나 밤 예배 정년망이라고. 땅에서도 부유하고 하늘에서도 구원받으면 1등. 시작! 땅에서도 부유하고 하늘에서도 구원받으면 1등. 그게 누구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다 보세요. 그게 다 요비고 다 보여요. 응? 그게 노아고. 응? 다 뭐 노아가 가난한 줄. 가난하면 100년 동안 방주를 어떻게 짓겠어요? 무지하게 부자니까 방주 짓지. 알지도 몰라가지고. 또 2등은?
땅에서는 가난해도 하늘에서 부자한 사람 그게 누구요? 그게 누구냐고. 그게 나사로요. 나사로. 땅에서는 거지같이 하면 하늘에 영광스러워. 세 번째. 땅은 부자인데 지옥 가버린 사람 뭐요? 그게 누구요? 그게 부자요.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 예. 그 다음에 그 부자 관원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죽었다면 그게 부자 관원이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 네 번째. 땅에서도 거지 갔다가 하늘에서도 지옥 가버린 사람. 그게 누구요? 그게 가룟유다요. 가룟유다가 뭐 있었어? 그냥 거지같이 그냥 따라다니다가 그나마 지옥 가버렸으니 재수 온 붙은 게 가룟유다. 가만 있어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은 몇 번이요? 1번. 그래. 뭐든지 1번이 좋아. 네. 무조건 네 박자로 나누면 1번이 최고예요. 시작. 1번이 안 될 때 2번인데 2번까지는 괜찮은데 3번, 4번은 지옥 갑니다. 1번, 2번은 천국이니까 1번이 최고고 안 되면 2번인데 3번부터 내려가면 안 되는데 세상엔 사람들은 3번이 너무 많아요. 땅은 부자인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가 내세가 준비가 됐나 나는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적으로 뭐를 걸었다 이 말이요? 생명을.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까? 이제 오늘 이걸 내가 확실하게.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죽는지부터 따져봅시다. 사람이 왜 죽어? 사람이 왜 죽냐니까 늙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 참 어쩜 이렇게 무식해요. 그럼 안 늙은 사람은 왜 죽어? 병 걸렸나 보구만. 그럼 병 안 걸린 사람은 왜 죽어? 사고 났나 보구만. 그럼 사고 안 난 사람은 왜 죽어? 자살했나 보구만. 아이 그거는 아우 진짜 나 진짜 아우 진짜 하우 어떻게 죽었대? 하우로 물었을 때 어떻게 죽었대? 응 늙어서 죽었대야. 어떻게 죽었대야? 응 병 들었구만. 어떻게 죽었대야? 응 자살했대야. 어떻게 죽었대야? 이건 하우로 물었을 때 그렇게 말해야지. Why? 왜 죽었대? 이렇게 Why? 조금은 유식을 해야 돼. 그지? 예. 왜 죽었대? 이걸 몰라 사람들. 왜 죽었대? 그러면 자꾸 how로 대답을 해. why로 물었는데 왜 how로 물은 것처럼 대답해. why로 물으면 why로 물은 것에 맞는 답. 왜 죽었대?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시 사망. 이걸 몰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오늘 또 돈만 된다면 자꾸 뭐를 짓고 살아? 죄를 짓고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왜 훌륭하냐면 바울은 돈에 대한 갈증보다 의로움의 갈증이 많았어요. 의로움이. 그래서 바울은 막 그냥 막 생명을 걸고 돈을 벌려고 돼. 인간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학자지. 학자가 막 생명 걸고 돈 벌려고 하면 장사꾼이지. 학자는 아니지. 학자는 생명 걸고 뭐를 추구해야 돼?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네. 그 중에 의로움을 추구해서 막. 그래서 의로워져 보려고 막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어. 그래도 의로워지지 않는 거야. 공부를 막 그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지질 않아서 의로움에 대한 갈증을 느끼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깨달은 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얘기요.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 인간을 구하려고 오셨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은 것은 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진 걸로 치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줄 알고 산에 들어가서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무슨 막 그냥 어디 가서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어디가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인간은요 의로워 인간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 인간은 원래 타면서 타고 나면서부터 뭐니까? 죄인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얘기요.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 시작.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 에.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자가 구원해줘야지. 구원자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시작. 그거를 인정하는 게 기독교고. 그냥 그래서 주님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알겠느냐? 간단해. 아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더 쉽게 할까? 자, 예를 들어봐. 내가 빚을 잔뜩 쳤어. 슈퍼마켓에서 그냥 갖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 뭐를 못 줘가지고 돈을 못 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날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버렸어. 감옥에다가. 근데 내가 스스로는 거기서 못 나온다 이거지. 근데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갚아줘야 돼. 근데 갚아줄 사람이 없어. 왜? 지도 빚이 잔뜩 있는데 누가 누구 빚을 갚아? 그러니까 누구만이 갚을 수 있어? 아니지, 빚 없는 이만이. 그 빚 없는 이가 딱 한 분 계시는데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빚이 없다. 그 말은 죄가 없다. 빚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이가 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공자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렇게 말 안 하잖아. 왜?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그렇게 센 건 못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그렇게 마호메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렇게 말 안 하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천지가 내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극토록 주고자 싶어 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라.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더 얘기할 거 없어. 예수 믿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라. 시작.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라. 그럼 시작.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라. 시작.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라. 내 민족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내 생명을 지옥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걸으니 그의 삶이 온전히 뭐 하는 삶을 살았어? 복음 전하는 삶을. 근데 여러분은 요새 뭐 하고 살아? 에? 저 진돗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해보자고 하더라고. 바람바람 이거를. 지금 이번에 212번이네 벌써. 212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씨 내가 강사인데 뭘 우리 교회에서 해? 그랬더니 목사님은 강사만 해봤지 목사님 교사는 안 해봤잖아요. 그래도 그 말이 맞아. 그래서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강사에서 빠지래. 그래서 앉아있었어. 그랬더니 와서 하는 소리가 350년을 한 입에서 살았대 자기가. 350년을.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예요? 한 집에서 350년 살기가 쉬워? 종갓집 16대를. 그래도 안 놀래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지. 잘 안 믿어. 그런데 완전 독헌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교회를 간 그날이 교회당을 새로 건축을 했네. 그러면 아무래도 좁은 데 있다 크게 치면 자리가 비지. 그러면 그냥 비었다 이래야 되는데 뭘 모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빈 자리가 많아요? 내가 전도해서 다 채버리겠습니다. 처음 나간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갖고 이제 끝나고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나 교회 다니네. 응, 그런가? 자네도 교회 다니세요? 난 안 다니네. 그럼 우리는 쟤는 안 다닌다. 끝나잖아. 다음 날 또 가. 어이, 나 교회 나가네. 내가 어저께 들었네. 자네도 교회 나갔어요. 내가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쟤는 안 다닌다. 끝나잖아. 다음 날. 어이, 나 교회 나가네. 응. 내가 세 번이나 들었네. 자네도 교회 나갔어요. 아씨,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 안 믿는 남자들은 거의 그렇게 쫓아다니면 열이면 여덟, 아홉 명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떨려. 언어가 벌써 언어가. 그러면 보통은요. 아니 안 다니려면 말 욕은 왜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 양반은 아주 장점이 하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을 안 써.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무 상관없어. 또 가고 또 가고 욕을 해도 가고 좋아해도 가 계속 27번을 가니까 나중에 질려가지고 언제 가면 되는가? 가지고 27번 만에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는 그렇게 시달리면 혼자 시달리는 게 아니고 꼭 얘기를 해 친구한테. 내 친구한테 야 너 왜 진돗개 박병선인지 내 걔 때문에 돌아버린다 내가. 왜? 너는 말이요 혹시 걔가 와서 교회 나가자면 너 그냥 나가라. 왜? 그 자식은 까까지 온다. 여기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미리 이제. 그래서 여기 전도해놓고 여기 갔어 이제. 어이 나 교회 나가는 게 놀래가지고 언제 가면 되는 거야. 그 해에 750명을 전도한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생명 걸은 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바울이 생명을 걸었다는 말은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누가 전도한다고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생명 걸었다고 헌스러지 무슨 생명 걸기는 쥐뿔 무슨 생명을 걸어. 누가 전도하는데 생명이 위험합니까? 오히려 나는 조금 걸었는지도 몰라. 왜? 나는 누가 죽인다고 그랬대야.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무슨 생명? 지금 전도하는데 생명 걸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회교권. 회교권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면서, 전도하면요, 밥 얻어먹어. 전도하면 수고한다고 밥 얻어먹어. 솔직히. 내가 왜 전도 안 해봤게? 노방전도 했어요. 내 대학교 때부터. 사람들이 여기다 호주머니에다 돈 넣고 가, 수고한다고. 무슨 생명 걸기는 전도하면 유명해져. 아니, 진돗개가 뭐 전도해가지고 죽었어? 유명해. 떴어, 떴어. 떴대니까. 여러분 지금 간증자들이 뜬 사람이 한두 명이요. 전도 잘해가지고 무언 생명을 걸기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웃음이 나는데 내 속이 울더라고. 집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목사인데 뭐 했던가. 개로 표현하자면 저 사람 진돗개라면 나는 완전 똥개였구나. 나 오늘 여러분 보고 생명 걸으라고 안 할게 솔직히. 무슨 여러분이 솔직히 생명을 겁니까? 그자 열심만 좀 내십시오. 생명까지 걸 것도 없어요. 열심만 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진돗개가 생명 걸어서 750명 전도한 거 아니야. 열심 내서 전도한 거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의 열심이 바울 같지는 않아도 바울만큼이 돼도 합시다. 버울.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자고 전도만 해도 따로 나올 사람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 뿐이죠. 2단도 전도를 해서 부흥하는데 어떻게 1단이 안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개로 표현하자면 저 진돗개는 진돗개라면 저는 요즘에 삽살개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뭔 개요? 완전 똥개 아니요? 회개하고 진돗개로 바뀌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